예, 안녕하십니까. SH공사 금백신 사업단장 최칠문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항은 제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팩시티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그 부서에 이제 담당하다 보니까 오늘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요. 저이용되고 있는 도심지의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해서 공공주택과 그 지역에 필요한 주민 편의시설, 또 때에 따라서는 지역 경제를 선도할 자족시설까지를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컴팩시티 사업입니다. 준비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들공사가 30년 동안 약 30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을 했고, 그중에 현재 21만 호 정도의 임대주택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그 주택을 짓기 위해서 택지를 약 2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택지를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택지개발 사업은 시 외곽지에 나대지를 활용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상황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토지자원의 특징이라는 게 한계성입니다만,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택지개발의 나대지가 이미 고갈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사실상 택지 공급이 급감을 했고요. 2011년도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호덕강일이나 고덕강일지구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에 특히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주택 보급률은 거의 뭐 해소가 됐습니다만은 결국 필요한 공공주택의 재고율 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공주택의 건립이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 우리 주택 보급률이 103%를 넘어섰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97.9%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구 분화가 심화되면서 주택 보급률이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100% 가까운 주택 보급률이 이제 달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가구 세대수의 17에서 23% 정도의 공공 임대주택 재고량이 확보가 되어야지 주택 시장의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24만 호 공공주택 계획이 달성이 되는 2022년 경제에 한13% 정도의 공공주택 재고율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17% 내지 23%의 공공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게 현재의 저희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포러블 하우징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나 미혼 여성들의 결혼을 기피하는 사유 으로서 38.5% 정도가 주택 마련의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것이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어포러블 하우징의 공급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또한 가지는 토지 가격이 지금 상당히 지금 올라가는 특히 서울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택지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중에 토지의 원가가 거의 뭐75% 이상을 차지하게 돼서, 토지비가 상당한 부담으로 오는데, 이것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말하자면, 대안적 택지로서, 인공대지를 조성하는 비용이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보다 싸다면 경제적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접근이었고요. 그게 한 가지 예로 이제 보면 서울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토지 매입비가 제곱미터당 약 540만 원 정도인데 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인공대지 뭐 데크가 되든
뭐 아티피셜 랜드를 조성하는 건설비가 제곱미터당 320만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서울 시민의 약58% 정도가 이제 비싼 집값 때문에 공공주택에 입주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입주되어 있는 공공주택에 살고 있는 시민들 중에 약 89%가 공공주택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인구 통계학적 이제 구조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 1인 가구의 이제 증가가 되겠습니다. 가구 분화가 되면서 1인 가구가 이미 50%를 전국이나 서울이나 이렇게 넘어서게 되고요. 다음 페이지를 또 잠깐 보시면, 서울의 인구 내지는 이제 가구 구조의 변화인데요. 인구 감소가 2029년부터 이제 예상이다. 전국에 대해서.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2010년부터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2026년부터는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결국 결혼율이 낮아지고 또 출생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인구의 유출의 현상이 이제 심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제 시장의 중요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고, 또 일정 부분 저희들이 17 내지 23%의 공공주택 재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공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짓기 위한 택지가 부족하다. 토지 자원의 한계가 왔다. 그런 차원에서 또한 가지, 필요한 주택은 1, 2인 가구의 중심의 주택 유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중요한 이제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저희들이 생각한 하나의 해결책이 바로 새로운 공공주택에 대한 컨셉입니다. 그림에서 잠깐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주택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예술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시설,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어린이집들, 또 체육문화시설들, 또 공원,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공공주택과 같이 병합 건설을 해서 공공주택의 공급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까지도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컨셉의 공공주택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공주택 사업은 택지 자원의 한계로 말미암아서 예전처럼 도시 외곽이라든지 나대지를 활용해서 건설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잠재적으로 도심지 내에 저이용되고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조금 토지 효율을 높여서 그 시설과 같이 복합 개발을 해보자라는 데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잠재적으로 그 대상이 될수 있는 시설들은 버스 차고지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 또 유수지, 저류지, 또 하수처리 시설의 유휴부지, 또 주차장,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서울 시내에 저희들이 그런 잠재적 물량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버스 공영 차고지 같은 경우는 약한 31개소 정도, 도로는 뭐다그 사업 요건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뭐 서울 시내 238km의 도로가 있는 것이고요. 또 유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52개소, 또 하수처리장이 4개소,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31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사업성이 되는 것, 또 사업 여건이 되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5개 시범 사업인데요. 도로를 입체화해서 택지를 조성하는 신내 4지구 북부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공영 차고지 중에 두 군데, 강일 차고지, 장지 차고지, 그 다음에 빗물 펌프장과 교통섬으로 되어 있는 연희, 증산, 이렇게 해서 5개 사업 지구를 우선 선도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 말에 연희나 증산 컴팩시티 같은 경우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고, 장지 강일 신내도 연차적으로 착공이 될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시범사업 케이스별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부간선도로를 입체화해서 택지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신내 4 컴팩시티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지었고요.
이것은 지금 기존 아래쪽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개별로 조성한 택지들이 북부간선도로라는 이 간선시설로 인해서 생활권 자체가 이제 단절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지역을 다시 연결을 하는 도시적 차원에서 생활권을 통합하는 그런 작업인데요. 북부간선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를 커버링을 해서 인공 대지를 만들고 그 대지를 택지로 활용을 해서 공공주택을 짓고 또 생활 SOC와 자족시설들을 도입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좀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인공 대지는 도로를 커버링하고 도로로부터 나오는 진동이나 소음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자연지반 상태에서 RC 코어를 설치를 하고 그 코어 간에 메가트러스를 거치를 한 후에 그 트러스 위에 모듈러 주택을 적층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 제한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그렇게 도로에 커버링이 되어 있는 인공 대지는 오픈된 도시 숲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드릴 생각이고요. 도로를 커버링함으로써 생기는 단차, 결국 커버링된 위에 오픈 공원과 주변 지역과의 단차는 저희들이 계단형 건물을 설치를 해서 이 건물들을 생활 SOC나 지역에서 필요한 각종 문화 체육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이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단면에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아래쪽에 지하 단차 부분에 생활 SOC를 설치를 하고요. 도로 위쪽에 커버링된 부분은 공원으로 또그 위에 공중을 활용을 해서 행복 주택을 짓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에 생활 SOC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운동이라든지 문화 또그 어린이 케어 또 교육 또 청년들의 사업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 이런 기능들을 담아서 저희들이 플랫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 차고지 복합화 중에 하나인 장지인데요.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주택 단지 한 중간에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 차고지를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전에 서울 시내 시가화된 제일 맨 끝자리에 공영 차고지를 만든 이후에 주변이 다시 택지 개발로 인해서 주택 단지화됨으로 인해서 차고지 자체가 아일랜드화되어 있고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도시계획 시설로 지금 남아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차고지도 현대화해서 주변 주거 환경에 위해 요소들을 없애는 한편 이것을 지하화해서 지상에 남는 부분들을 생활 SOC와 또 지역에서 필요한 공원 또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짓는 그런 복합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강일 공영 차고지의 설계 공모 당선자에게 조감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현황이 사진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변이 주택 단지화되어 있는 반면 그 지역은 아직 평면으로 사용하고 있는 버스 공영 차고지가 보일 테고요. 이런 버스의 진출입으로 인해서 매연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또 야간의 빛 공해 이런 것들이 주민 주거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하화 내지는 데크를 설치해서 차고지로부터 나오는 환경 위해 요소들을 차단을 하고 그 위에 만들어진 인공대지를 지역에서 필요한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럼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중간에 완충청이 되겠죠.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생활 SOC를 같이 설치를 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짜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연희 컴팩시티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교통선을 활용을 해서 교통선 하부에 비물 펌프장을 조성을 하고 그 상부에는 행복주택을 짓는 그런 복합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조감도는 설계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당선작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금년 말에 착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상지구 컴팩시티 사업인데요. 이것은 현재 비물 펌프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 오른쪽에 보면 지금 현재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지하에 조금 더 증설을 하면서 현대화를 하고, 그 위에 지상부에는 인공 데크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사업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노후청사나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이제 복합화해서 행복주택을 짓는 그런 주택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은 신촌의 주거센터를 노후된 그 시설을 저희들이 이제 새로 만들어주면서 남는 용적률을 행복주택으로 짓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상도동 거주자 우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로 공유주차장을 입체화하면서 상부에는 행복주택을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오류동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경우도 주민센터, 노후화된 주민센터를 저희들이 현대화하면서 행복주택과 같이 이제 복합하는 사업이 되겠고, 오른쪽에 보시는 사당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을 지금 표면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지하로 내리고 지상부에 행복주택을 짓는 이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가리봉동 시장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노후화되고 그 경쟁력이 떨어진 시장부지를 저희들이 공영주차장과 지역에서 필요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약간의 생활 내소시와 행복주택을 이제 복합하는 사업이고요. 오른쪽에 명일동 부지의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노후화된 시설들을 현대화하면서 행복주택과 같이 복합화해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저희들이 소개해드린 컴팩시티 사업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 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택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대안적 방법으로서 저용되고 있는 공공시설을 활용을 해서 그 공공시설을 보다 현대화하면서 또 남는 지상층의 공중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내소시나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 들으셔서 알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행복주택의 공급 또 그린벨트의 보존이라는 근본적인 것 외에도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어떤 그 계획 사용 또 미래 세대를 위한 그린벨트의 보존 또 그런 것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이제 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의 개발 뭐 이런 것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도시의 경쟁력이나 지역 경제나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이 훨씬 더 향상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컴팩시티 사업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